자, 시장이 일단은 2.7%의 강세로 마감됐습니다. 금요일 날 3% 수준의 하락에서 뭐 하루 만에 다 돌리죠. 그래서 뭐 3000포인트 깨졌다고 2600 가야 된다. 이런 뭐말 같지도 않은 논리. 아, 어제 야간에 4~5시간 이상을 교육을 진행을 해드리다 보니까 저도 뭐 긴장이 쌓여 있었고. 뭐 결론적으로 뭐 몸이 부서지든 말든 일단은 제가 시장을 방어한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시장에 겁을 내시고 그 공포감 때문에 투매를 하시는 것 이러한 부분은 잡아드린 거고요. 투매가 뭔지 몰라요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투매가 뭔지 몰라요. 자, 투매가 뭔지 모르시면 그것도 이제 좀안 되죠. 어찌됐건 간에. 오늘 기준에서는 이제 자동차 쪽이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강력하게 들어올린 기준이 됩니다. 내일 기준에 니케이가 지금 1.55%의 강세, 호주가 0.84%의 강세, 그리고 이제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의 흐름. 그리고 오늘 방송 온 거에 그 장중에 제가 몇 번씩 넣어드렸던 시황 부분, 문자 또 장중 내내 넣어드렸던 시황 그 지수 부분도 가지고 나갈 거예요. 그 위에서 모니터링하고 계시면은 그 무료방에 올려드렸던 그 카톡 내용들 캡처해 주시고 개장 초부터 해서 단계별로 멘토의 역할이라는 거는 종목을 제가 어떻게 들어올릴 수도 없고 시장을 들어올릴 수도 없고 근데 어제 야간 뭐 4~5시간의 이 교육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은 어제 들을 때는 다소 많이 억지를 쓰는 듯한 느낌이 드셨을 겁니다. 말도 안 되게 전략 그러니까 하락 출발해서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올 판에 어딜 돌려봐도 하락 추세에서 추가적인 급락 뭐 2600, 2800 이렇게 내려갈 판에 거꾸로 무슨 전강 후강까지 얘기해 버리니 강세로 출발해서 강세로 마감될 겁니다라고 얘기해 버리니 이건 뭐 신뢰도가 뚝뚝 떨어지죠. 그죠? 근데 그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 부분들을 맞던 틀리던 이래 이래해서 올라갑니다. 그 시장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해석인데 그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시장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게임스탑의 공매도 관련된 해치의 기준. 그래서 일단 그 헤지펀드 쪽의 우량주의 매도에 대한 그 해석 부분도 야간에는 이제 오픈을 못 해드렸지만 유료 방에서는 그 부분을 오픈을 해드렸죠. 그렇게 오픈을 해드리면서 결론적으로 지금 게임 스탑 쪽의 해석 부분이 일단은 그 헤지펀드 쪽에서 포지션 정리를 했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아직도 누적 매도, 공매도가 있다라는 부분은 신규 포지션을 설정한 쪽이 분명히 있다. 아니, 막말로 저라도 신규 매도 할 거예요. 제가 기관 투자자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기준을 설정을 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그리고 금융당국에서 이제 제재 부분에 대한 부분도. 그리고 게임스탑의 금요일 날 종가가 67.87% 올랐지만은 시간에서 빠졌다는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저점 대비 고점까지 160달러 정도 올라왔죠. 163달러. 근데 고점 대비해서 미끄러진 그 기준이 고점 대비해서 다시 또 90달러가 미끄러졌단 말이에요. 꼬리가 거의 뭐 3분의 2 정도까지 달렸습니다. 꼬리가 3분의 2 정도 달린 상태에서 거기서 추가적으로 시간에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추세가 꺾여버리면은 말 그대로 끝나는 거죠. 기아차의 1월 그 판매 대수가 나왔는데 이 부분도 그 공시 잘라주시고 방송 원고 갖고 나갈 거니까 오늘 기준에서 기아차의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수급도 이제 뭐 소폭입니다만 긍정적인 기준에서 지금 공시 나온 부분이 이제 그 모든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자 그랬죠. 공시라도 나와 줄수 있는 그런 종목. 공시라도 나와서 실적에 대해서 뭐 코멘트라도 할수 있는 그런 종목을
지금 1월 달그 판매 대수가 내수든 해외든 다 증가했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 전기 대비해서 6%. 전기라는 거는 바로 전달을 기준을 잡아요. 기아차, 현대차 다 마찬가지입니다. 두 종목 다 공정공시 다 캡처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기아차 같은 경우는 얼마나 큰 수익을 냈어요, 여기서. 근데 이제 나는 고점에 잡았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잘못하신 게뭐 있어요? 제가 고점에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만 최고점 99,500원에 잡으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평균 단가가. 평균 단가가. 또 주봉상이나 일봉상으로 놓고 보실 때 9만 원 위쪽의 흐름은 일봉 기준에서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예? 뭐 어찌됐건 9만 원 위쪽의 흐름에서 나는 다 잡은 거다. 5거래일 동안에. 그러면 편입 단가를 좀 낮추실 수 있는 처음부터 분할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드렸고, 우리는 18일부터 또 들어간 거였잖아요. 여기서부터 월요일부터. 그 여기서 36%의 수익을 내신 동 선생님도 계시고, 그리고 재편입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지금 IT가 가장 높은 비율로 집중돼 있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IT 뭐 삼성전자 9만 원 위쪽에서 3거래일이에요. 3거래일 거래일수로. 거기서부터 눌려있는 폭 83,000원이고, 하이닉스 135,000원 이상에서 몇 분이나 잡으실 수 있어서 143,000원이 사상 최대치 고점이고, 삼성전기 223,000원이 사상 최대치 고점이고. 그럼 뭐 대박이죠, 사실. 내일 시장이 다시 눌린다 해도 지난 금요일과 주말 동안에 공포감을 가지셨던 부분, 그러니까 채널 돌리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조하시고 보시는 건 좋은데, 제발 좀 부탁인데, 윤정도보다 선생님 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무방에서 특히. 응? 야, 윤정도, 너 때문에 손실 났어. 그렇게 나무라 하시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다른 분들이 위축된단 말이에요. 어떤 거. 야, 누가 여기서 사냐? 시장 박살 날 텐데, 뭐. 그렇게 되다 보면은 다른 분들도 흔들려서 손절을 하게 되거나, 응? 힘겨워지게 되죠. 이 좋은 장에 어디서 팔아서 어디서 대사게? 주도주를. 막말로 우리가 전량 차익 실현한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62,500원에 팔았는데 안 내려와요. 편입할 수 있는 가격대 자체가 잘안 와요. 거의 안 와요. 뒤돌아보니 뭐 내려와 있다의 수준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주도력을 가져가는 IT 쪽이라든가 강세를 띠고 있던 쪽이라든가 신고가 랠리가 나왔던 쪽이라든가 DBIT 55,000원에 다 팔아버렸잖아. 그리고 개별 매매 기준. 내려와요? 크게 막 내려와 줍니까? 우리가 싹다 정리한 하나 솔루션 55,000원에 정리했는데 내려와 줘요? 그러니까 다 팔고 나서 이렇게 보는 종목군들은 아, 안 내려오는구나 이렇게 돼. 근데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은 무지하게 밀리는 것 같거든. 내 돈이니까 그래요. 내 돈인데 거기서 막 이렇게 미끄러져 떨어지면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승리한 거죠. 근데 이제 방안에서 압축 전략을 단행한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매매세는 못 드리지만은 IT 비중에 여력이 없으신 분들은 옮겨가실 수는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기준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예? 문자까지 나갈 그런 장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이제 옮기신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12만 7천 원에 이제 아까 보니까 손절하시고 하이닉스 13만 3천 원에 들어왔는데 이게 뭔 짓거리냐 이렇게 되셨는데 조금만 차분하게 대처하시면은 그만큼 좋은 장세다. 응? 이거를 대세하락이라고 왜? 그냥 많이 올랐으니까요. 아휴, 참. 차분하게 잘 따라만 주시면 충분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일양약품, SK이노베이션 이런 종목군들 개장 전에 올려드렸는데 또 DBIT에 그 종목군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주력이 아닌데 종목을 계속 확대해서 가져갈 수는 없고요. 뭐 오늘 뭐 기아차, 현대모비스, 만도, 현대차, LG화학까지 IT가 조금 아쉽더라도 뭐 LG전자도 평균 단가 17만 원 수준에서 지금 뭐 그동안의 마음고생 대비해서는 그렇게 조정폭이 어마어마하진 않죠. 자, 다들 화이팅 하시고
외부에 계신 분들은 이벤트 마감 전에 또 가격 올라가기 전에 참여하셔서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예. 시황 하나만 잘 봐도 되는 거예요. 그죠?